네, 자 이제 곧 2017년 새해가 밝아올 텐데요. 지금 시각 11시 55분 2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 지금 모든 출연자들이 함께 올라오셨거든요. 네, 상암 MBC와 영동대로 특별무대에서도 새해를 함께 맞이하기 위해 많은 가수분들이 모여 계시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함께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상암동에 계신 정용화 씨 나와주십시오. 정용화 씨! 네, 성함에 나와 있는 정용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후! 정말 뜨겁습니다. 아, 여기 상암 MBC도 지금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인터뷰를 나눠볼까요? 와우 마마무! 네. 네. 올 한 해 2016년 네. 어떤 한 해였는지 올 2016년은 저희가 처음 1위도 하고 처음 단독 콘서트도 열게 돼서 정말 꿈같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2017년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B184 아, 너무 바쁘셨잖아요 올해. 아, 진혁씨. 아, 네네. 지금 너무 바쁘셨잖아요. 2017년은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2017년 저희가 정말 바쁘게 재밌게 달렸는데요. 2017년은 뭐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한 해가 됐습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근 씨. 한동근입니다. 박디. 네네. 내년에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 저는 그 올 한 해 그 나중에 쓸 곡을 다 쓸어 담아서 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좀 안 끊기고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암 MBC에서 정용화였습니다. 영동대로 특설 무대 한번 볼까요? 김철호 아나운서 어디 계시나요? 네 저는 지금 영동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무대에 올라와 있는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탄소년단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가 2016년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2017년에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요. 2017년 저희 손키스로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동대로였습니다. 네, 자 영동대로와 그리고 성암동 MBC도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함께 계신 분들과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우리도 태진아 네,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2017년도 말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대한민국도 경제가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닭비는 아니시죠? 닭비 아니죠. 네. 혹시 저 이비드 닭비 성종 닭비 네, 내년 닭비입니다. 네. 닭비를 만난 소감. 일단 2017년에는 저희 멤버들과 오래도록 활동하고 싶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생각이 많았다 레몬 석담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93년생이 닭비죠? 네, 닭비입니다. 네, 네. 우리 혹시 신화 멤버들 중에도 닭비 있습니까? 닭디! 닭디! 엔딩 선배님이 닭디라고 들었습니다. 엔딩 닭디! 저는 93년생 닭디! 아니요, 허리띠요. 허리띠! 81! 야, 또 81년생들이 맞는 닭디의 느낌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017년에는 네.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신화 때문에 사랑합니다.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네. 좋은 활약 기대해보고요.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닭디! 저기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제! 네, 자, 조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잖아요, 빨리! 네, 원장님!